모두들이랬어. 너 알고 말이에요. 옛날 같은 이 어마어마한 비싼데 1,000% 50만 좀 사가지고 분식을 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쳤어. 나도 했거든요. 50만 좀 언니, 응? 이거 언니가 비싼 거 아니야? 어, 맞다. 어, 그거 맞네. 아. 나도 100만 원 주고 사서 이렇게 크게 하는 거 있죠. 이거 시들시들하다. 아니, 이거 물건이면 안 돼. 물건만 돼. 아우, 이 색깔 쨍하니 이쁘다. 그 찐득이색깔 나 싫어했는데. 꽃은 이쁘잖아. 꽃은 너무 예뻐. 찐득이 어마어마하지? 한번 만지고 나면 찐득찐득해서. 그래. 찐득이 어마어마하지 않니? 여기는 모주라 그래가지고 아까 요거 이거 산 찍어놔서 그렇지. 여기는 모주방 아 이쁘다. 예, 격표춘이야. 격표춘이야. 아유, 입장만 봐도 이렇게 이쁘죠. 이야. 지는 애 지고 피는 애 피고. 요거 했다. 요새 이런 거 비싼 거 하고. 요거 대표주냐. 요거 했는데. 삼목 했어. 요거를? 아니 이렇게 네 개 샀는데 나만 삼목하고. 한 개 있어. 여기 근데 100% 성공한다. 이거는 별론데 나는 여기. 아, 진짜? 어. 야 잡고 잘 보면서 싶다.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는 신분증이라고? 아, 이뻐서 자꾸 봅니다. 이게? 배추냐? 배추냐? 이게 신품종이래, 그지? 야, 이거는 난 탐낸다. 이거? 잘라가고 내가 삼박아. 언니, 삼촌. 내가 삼박아. 싫어. 뭔데, 이거? 방출 안 돼. 신상이라. 아까 이뻐가 봤는데. 초이 신상이야. 신상들이 많아서 여기 되게 예쁜 애들. 여기 사장도 이쁜 애들은 이렇게 또. 그래 아까 저쪽보다 쨍. 아 여기 모주방에 그래도 또 새로 또 신상들도 많다고 해요. 신상. 이런 흰 꽃들도 참 색상이 희한하네요. 예쁘잖아. 아, 이 색상도 이쁘다. 이 두 개. 아까 내 빼놓은 거 근데 이게 더 좋은데? 똑같은 건데. 여기. 여기. 이거 색감 너무 이쁘다. 이쁘지? 어. 에이. 색감. 이뻐요. 이것도 모주잖아. 응, 여기는 모주존이니까. 이름 뭐야? 초야가? 아니다. 이게. 새우님 아유 어제 그 총채가 이뻐가지고 아유 총채 하나 사려고. 아 요런 색감도 있네요. 붉으스러운 계통이 또 쨍하니 이쁩니다. 요런 흰 꽃도. 아유, 요런 것도 이쁘네요. 지금 이제 이렇게 피려고 하는 애들, 이렇게 피려고. 흰 꽃도 이쁘고, 아유, 이쁘다. 아, 요런 색감도 이뻐요. 그죠? 요런 색감도 이쁘고, 요런 색감. 아유, 요런 색감도 이쁘고. 뾰족뾰족, 스텔라종. 지금 이제 이렇게 꽃이 피려고 하는 애들이 있고요. 꽃이 또 다 진 애들도 있고. 농장에서는 일손이 너무 바쁘니까 꽃진 애들 지금 따주지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피어 있는 애들도 이렇게 있고. 아유.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어서 표현이 안 되는데요. 아유, 사진 잘 찍는 누시님이 오면 참 좋으련만. 멀어서. 아유, 가깝게 사시면 딱 좋은데. 멀어서. 자주 못 오는 게. 아유, 이렇게 찍어봤어요. 아유, 다 도망가고 없네요, 꽃님들. 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판매장 가서 한번 찍어볼게요. 판매장. 판매장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볼게요. 판매장에 보니까 이제 꽃핀 애들 다 나가고 지금 모종에서 이제 꽃이 이제 살짝 살짝 꽃대가 나온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또 걔네들 이제 들여놓으면 또 꽃을 금방 피우니까요. 지금 뭐 4월, 5월, 뭐 6월 달까지는 뭐 꽃이 앙상하게 피니까요. 지금 뭐 한참 뭐 제라름 피크죠. 아유, 판매장 가야 되는데 꽃이 이뻐서 이렇게 지금 계속 이런 거는 깨순인데도 이렇게 깨순인데 이쁘죠. 아, 이런 오렌지 한타색, 이런 한타색도 있고요. 입장이 이렇게 연두연두한 애들도 이뻐요. 입장이 이렇게 진한 애들도 이쁘고 다 각기 이렇게 매력이 있어요. 지금 꽃대를 이렇게 올려주고 있고요. 쨍한 애들도 있고요. 아, 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저 앞에 가서 또 좀 몇 점 찍어 볼게요. 아,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농장은 지금 뭐 아주 어마어마하죠. 아, 이렇게 봤습니다. 아이고, 이쪽에도 또, 어우, 시상에, 이쪽에도 이렇게 또, 공간이 또 하나 더 하우스를 지었네요. 보니까 여기는 아주 밭대기로 심어놓은 그런 하우스 모주 땅에다가 이렇게 밭대기로 심었습니다. 야, 어마어마하네요. 여기도 흙심이, 땅심이 좋은가 봅니다. 이렇게 밭대기로 심으니까. 와, 어마어마합니다. 꽃이 막, 와. 요런 펜시들도 이렇게 땅에다 심으니까. 싱싱하네요. 아주 건강하고. 우와, 얘도 쨍하고 이쁘네. 꽃대들이 지금 막, 와, 꽃대들이 뭐. 아이고, 제가 오래간만에 예쁜 제라에 왔더니 한 두세 달? 오래간만에 왔어요. 오늘 프리마켓 한다고 그래서 왔는데, 와, 오래간만에 왔더니 아주, 여기는 처음 들어와 보네요. 여기 밭대기로 이렇게 심어놓은. 요런 색감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꽃대가 다 이렇게 물려 있고요. 아, 땅심이 좋은가 봐요. 엄청 아주 엄청 커지고 아주 싱싱하니 아주 좋습니다. 얘는 뭘까요? 요런 애도 있습니다. 시들었지만 요런 애들도 있고.
요런 애도, 입장이 요런 애도, 여기. 아이고, 막, 가지가 막, 쌩쌩합니다. 쌩쌩해. 아, 요런 애들도 있습니다. 꽃이 이제 이렇게 피려고. 아, 요쪽에 다 이렇게. 땅심이 좋긴 좋다. 땅심이. 아, 저쪽에도 이쁜 애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입장이 이쁜 애들, 이렇게 펜시 종류 애들. 스텔라종이죠, 이런 애들은 스텔라종. 이런 흰 꽃도 있고요. 이런 건 깨순이, 그죠? 요런 색감, 요런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흰 꽃도 있고요. 한타새. 아, 얘는 이렇게 피는 게 메들레종 2 같습니다. 요런 애도 있고요. 와, 얘는 오, 베니스 같기도 합니다. 꽃대가, 이거 보세요. 꽃대가 뭐, 한 10개는 되는 것 같아요. 굉장합니다. 요런 흰 꽃도 있습니다. 요렇게 피는 모습, 이쁘죠? 요럴 때.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애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이런 애도 있네요. 아이고, 얘도 깨순이 비슷합니다. 깨순이 같기도 하고. 요런 색감 이쁘죠? 요런 색감. 피려고 이렇게. 꽃대가 아주 이렇게. 요런 색감도 있고요. 아이고, 오래간만에 와서 이렇게 또 밭대기로 심어놓은 애들 이렇게 봤네요. 아, 이렇게 입장만 봐도 이쁜 요런 애들. 얘도 이쁩니다. 농장은 이렇게 삽목해 놓은 게 많습니다. 위에도 아직 꽃은 없는데요. 삽목둥이 애들. 에이와이엔엔이라고 합니다. 송겨울이네요. 다
이쪽은 이렇게 삽목해갖고 꽃이 이제 나오는 애들. 위에도 뭐 다 이렇게 삽목해서 놓은 애들.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아주 쨍쨍합니다. 쨍쨍. 스텔라존 같아요. 스텔라존. 어마어마하죠. 삽목한 애들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밑에도 이렇게 꽃대는 지금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싱그러운 제라늄만 봐도 아주 기분이 좋아요. 요런 애들도 있고 요런 애들도 있습니다. 꽃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는 애들도 있고 참 이쁜 애들도 있고 아유 요런 애들도 있어요. 약간 이런 색도 있고요. 아, 이쁘죠? 아, 이런 색감도 있어요. 흰 색깔. 몽글몽글 이렇게 피는 애들도 있고요. 와, 완전 형광색? 연두색? 와. 입장만 봐도 아주 이쁩니다. 그린 연두색. 와, 맑고 빛진한 이런 것도 있고요. 다 위에는 이렇게 산모기들. 어마어마하죠? 아이고 여기도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유. 여기는 판매방인데요. 모종에서 이렇게 꽃이 핀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좋을사랑입니다. 좋을사랑. 좋을 시월에도 있고 뭐 좋을 신비도 있고 뭐 좋을 티나 좋을 아리아 뭐 좋을 솜솜 여기 다 있네요. 모종이지만 이제 꽃을 피워주니까요. 좋을 시리즈 사고 싶으신 분은 여기다 문의하면 되겠어요. 예쁜 제라늄. 좋을 나르샤 뭐 좋을 따슴 뭐 좋을 시리즈 많습니다. 여기 다 여기 졸 말굽이 이렇게 진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아주 진하네요. 말굽이 미즈아로 노즈 요런 애들도 있고 뭐 홍공주 빨간색 홍공주 뭐 홍소조 빨간색이죠. 홍소조 또 홍소조 또 뭐 홍옹옹주도 있고 이렇게 다 빨갛네요. 홍옹옹주 채홍 알피 뭐 베리베리 스페셜 채홍 베리베리
스페셜 K제라름 채홍. 얘인가 봐요. 예. 예. 얘가 베리베리. 그리고 체리 딜라이트 채홍. 딜라이트는 이렇게 연두. 아닌데? 얘인데? 어, 얘가 모종입니다. 모종. 꽃대는 이렇게 나오고요. 체리 딜라이트. 그리고 얘는 이건가 봐요. 채홍 RP. 베리베리 스페셜 채홍 얘입니다. 꽃이 없어서 뭐 AY 뭐 설레임 이렇게 있어요. AI 뭐 이렇게 K제라름이 있는데 레드벨벳 있는데 꽃이 없어가지고 꽃대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꽃이 없어서 모종입니다. AY 뭐 여연유도 있고 뭐 패션 매직도 있고 뭐 다 있어요. AY 제타 뭐 동백이 딜라이트. 꽃이 없어가지고 AI 러브레터도 있어요. 그냥 이름만 보고 꽃은 아시면은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달보르레 N도 있고요. AY N 베이비 핑크 AY 풀 댄스 꽃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뭐 2월도 있고 뭐 바비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꽃님들 뭐 이름 하시면은 뭐 있느냐고 이렇게 문의하시고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모종을 많이 내놨는데 꽃이 많이 안 피어 있어서 지니골드 뭐 지하로즈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스트로베리 봉봉이네요. 스트로베리 봉봉 입장이 이뻐요. 얘는 입장이 아주 그린그린. 제가 이거 선물 받아왔죠. 저기 꽃바람에서 선물 받은 애 스트로베리 봉봉 12,000원인가 봐요. 12,000원. 이렇게 꽃도 이쁘고 핑크색이거든요. 입장도 이쁘고 또 이드 노제라고 얘인가 봐요. 예, 이렇게 핑크색 이렇게 요런 애인가 봐요. 요런 애 이드 노제 물어보세요. 요즘 많이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10,000원 선에서 이렇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송겨울도 있습니다. 송겨울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또 송나에도 있습니다. 송나에. 또 이렇게 연두 좋아하시는 우리 꽃님들 연두색도요. 참 이쁘죠. 입장만 봐도. 이런 애도 있습니다. 주이시 망고스틴 자몽 주이시 자몽 위드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만 봐도 이쁘죠. 입장만 봐도. 또 여기는 다 주이시네요. 주이시 체리 주이시 오렌지 뭐 이렇게 있습니다. 또 여기는 송글 송미경 아우 연두 하죠. 여기도 송글 퓨어 15,000원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꽃이 없어서 입장만 이렇게 보고 이제 송미경 씨는 대부분 송 시리즈는 붉은색 계통이라고 보면 됩니다. 붉은색 계통 이렇게 15,000원 돼 있죠. 이런 건 이제 스텔라죠. 송스타강 이런 애들도 있고 이런 색도 있고 송블렘 송나에 하여튼 송 시리즈가 붉은색 계통이라고 보면 돼요.
아, 요렇게, 요렇게. 모종 요렇게 찍어봤습니다, 꽃님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꽃님들. 안녕히 계세요.